언젠가 한 중요한 모임에서 이런 대화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심각한 반기독교적인 공격과 정사가 파도처럼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나 현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 파도 이면에 있는 근원적 바람을 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걸 막고 또 저건 막고 이건 막고 저건 막는 식으로 따라가게 되면은 안 되고 그 공격의 뿌리와 바람, 즉 사상과 철학적 배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철학적인 흐름, 후기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네오막시즘을 이야기합니다. 아,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목사,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모든 시대 시대마다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핍박이 있었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버럭 화가 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시대적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죠. 그러나 로컬 처치는 여러분 망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주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후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반석은 바로 뭐냐, 베드로나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 2장 4절 5절 보실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바로 주님 자신이 반석이요 리빙스턴 산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산돌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산돌, 베드로 전서에 기록된 성도들,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작은 돌이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집을 지어간다는 거요. 주님의 교회를 건축 신학적인 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반석 위에 주님의 신령한 집과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는 거죠. 이 교회가 뭐요? 우주적인 교회요. 킹덤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는 로컬 처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유니버설 처치요.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요. 또 뿐만 아닙니까? 킹덤 처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킹덤 교회, 우주적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단수지요. 그런데 복수로서의 교회 로컬 처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서머나 교회라든지 이런 로컬 처치가 있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이러한 교회는 다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1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2장 29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런 로컬 처치가 있어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 로컬 처치가 영원한가? 그렇지는 않아요. 지난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성지순례팀이 소아시아 교회를 방문하고 왔는데 그 로컬 처치가 영원하면 소아시아 교회가 영원하지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은 뭐밖에 없어요? 잔재밖에 없습니다. 뺏다고밖에 없어요.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은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의 킹덤으로서의 교회는, 단수로서의 교회는 망하지 않지만 여러분 지역교회는 얼마든지 쇠퇴할 수 있고 망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우리 세대교회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흥망사 시리즈 강의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킹덤 교회요 우주적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지만 우리 새해된 교회, 용인과 분당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내지는 우리 한국 교회는 쇠퇴할 수 있거든요. 역사를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망하지 않고 우리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흥황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아주 뭐라 할까요? 금잡탑 같은 시금석 같은 말씀을 제가 기념비적인 설교를 시리즈로 계속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 흥망사 시리즈를 이야기하면서 맨 처음으로 이 동로마 교회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서로마 제국이 망한 것은 유럽의 복음화의 진일보가 되었습니다. 이 서로마 제국이 망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죠. 이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세력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게르만족입니다. 게르만족. 그러나 훗날 게르만족의 왕이 크로비스가 세례를 받으면서 게르만족이 거의 통째로 짧은 시기에 아주 집단적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의 행스 성당에 가면은 크로비스의 세례받는 그런 장소를 기념해서 지금도 그 장소를 보존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건이었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을 전도해야 되지만 가끔 큰 고기가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면서 하여간 영향력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동로마 제국은 달랐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한지 아십니까? 1453년 5월 29일 이슬람의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은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삼중으로 되어 있는 저 성벽이 완전히 지금 황성의 터가 되었어요. 제가 저기 가서 우리 교인들하고 황성의 터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 얼마나 허무하면 그건지 한번 보여줘야 될 텐데 말이죠. 어떻게 무너진 줄 아세요? 그 무너지는 모습이 정말 얼마나 참혹했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이스탄불의 파노라마 박물관에 가면은 당시 콘스탄틴 성벽이 어떻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무너졌는가를 영상으로 잘 재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저 성이 무너져갈 때 매음에도 이세는 오스만 투르크 군사들에게 3일 동안 어느 집에든지 가서 약탈을 해도 좋아, 부녀자들을 겁탈을 해도 좋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오스만 군사들은 이 사냥감을 차지하기 위하여 먹잇감을 차지하기 위하여 차 나무를 타는 표범처럼 성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야수처럼 집집마다 쳐들어가서 막 금붙이를 약탈을 하고 모든 돈을 다 여러분 약탈을 합니다. 부녀자들을 겁탈하기 위해서 막 자기 군사끼리 싸워요. 이제는요 서로 이쁜 여자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막 양쪽으로 팔을 잡아당기니까 팔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너무 부드럽고 하얀 그 살결을 만지기 위하여 여러분 부위별로 이 팔을 잘라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 사랑하는 우리로 말하면 그 형제 자매들, 특별히 청년부들, 고운 날이 따온 색시들이 말이요 전부 다 예수 믿는 귀부인들이요 전부 다 팔이 잘려나가고 가슴이 잘려나가고 말이죠. 그리고 교회 사제들은 목베임을 당하여 죽습니다. 예배당에 쓰던 휘장을 찢어서 어린아이까지 밧줄로 묶어가지고 세상에 다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동로마가 망하니까 동로마에 있었던 약 6천 개의 성당이 전부 다 이슬람의 사원이 되었고요. 콘스탄티노플 100여 개의 거대한 성당들이 다 이슬람의 사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대표적으로 그 우람한 성소피아 성당, 세상에 저거요 유스티아누스 대제가 저걸 지어놓고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솔로몬 왕이여 내가 당신을 이기었어, 내가 당신보다 더 위대한 우람한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AD 381년에 지었던 저 AD 381년에 성삼위 교리를 확정을 냈던 이레네 교회도 이슬람의 사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 완전히 99.9% 이상이 전부 다 이슬람화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 동로마 교회가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했어요. 저는 이번에도 이스탄불을 다녀오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가끔 터키 항공을 타는데 터키 항공을 타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 그 화면에 성소피아 성당, 지금은 이슬람의 사원이 되고 박물관이 되어버린 그 모습을 보여줘요. 목사로서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것은 러시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예컨대 이 상트페테르크불에 있는 카잔 성당은 무신론 교육 장소와 음악회를 여는 장소로 쓰여졌어요. 교회가 무신론 교육 장소.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피의 교회가 있는데요, 이 성당은 공산당이 감자를 보관하는 감자 창고로 여러분 썼다는.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우리 세대된 교회도 여러분 뭐예요? 감자 창고, 고구마 창고, 쌀 창고로 쓰임 받는 거예요. 저 여러분 성전의 내부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 교회의 화려한 그림들이 물론 동로마 이 그 그리스 정교이기 때문에 그림을 숭상하지만은요, 어쨌든 저런 아름다운 성전이 수십 년 동안 감자 창고로 쓰임 받았다. 교회가 망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시대시대에 어려움을 당하였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무 소목사 신경 쓰지 마라. 여러분 이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교회가 흥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 교회 부흥의 역사를 아십니까? 사실 미국 교회 부흥 역사도요, 몇 사람으로 시작되는 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세대된 교회, 우리 여러분 우리 세대된 교회 부흥에도, 그리고 한국 교회 부흥 역사에도 몇 사람으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 몇 사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드, 찰스 피니, 무디 등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현대 와서는 얼마 전에 소천하신 빌리 그램 목사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빌리 그램 목사님 참 생전에 연인은 2억 6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천만 명 이상 결신을 시켰어요. 시대에 그렇게 보기 드문 위대한 부흥 전도자가 참 그리운 때죠. 우리 한국에는요, 어쩌면 빌리 그램보다도 더 위대하신 조영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 노년에 많은 상처를 입으셨습니다만은, 어쨌든요 이 빌리 그램에 앞서 미국은 1차 2차 대각성 전도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찰스 피니와 그리고 휘필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 일어난 미국 교회 부흥운동을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14살 때 에일대학을 입학합니다. 그리고 17살 때 졸업을 하여 20세 때 신학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참 어쩌면 이렇게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깊고 그래서 아주 심오한 지적 영적 설교를 함으로써 당시 지성인들과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아주 그냥 칼 에디안 설교를 하였던 거예요. 특별히 1744년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 한편이 미국 대각성 운동의 불을 지펴서 미국의 전역으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아주 엄청난 설교였습니다. 조지 휘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원래 영국 사람이었는데 배를 타고 미국에 7번이나 와서 대각성 영적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아주 깊고 예리한 설교를 하였다면 휘필드는 아주 감성적이고 웅변적이고 아주 열정적인 야성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인의 80%가 그의 설교를 한 번 이상 들었고 1천만 명 이상이 그의 설교를 인하여 회개를 하고 뒤집어지고 완전히 꼬꾸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로부터 여러분 시작된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길버트 케넌트 목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으로부터 여러분 영적 각성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는 에일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일대 수석이라 천재 중에 천재지요. 그런 그가 실력도 좋고 스펙도 좋으니까 교회를 개척하면 막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몰려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지요. 그래서 젊은 날 엄청난 고민과 갈등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척하면 막 1년에 막 그냥 1,000명, 2,000명, 3,000명 모이들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래봬도 제가 꿈과 환상을 가지고 차 촌놈이 세상에 서울에 올라와서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개척을 하였지만 오기는 누가 합니까? 왔다가도 가버려요 그냥. 뭔 놈의 설교가 저렇게 싸납고 거칠디야. 막 사투리는 또 오메 그냥 세상에 환장하게 해버려 그냥. 그리고 막 설교를 그냥 사납게 하니까 말이요, 그래서 왔다 간 사람들을 보고 내가 절망의 통곡을 냈던 거요. 이야, 가는 사람한테 그냥 왜 가냐 왜 가. 얼마나 많은 상심과 절망의
강을 건너야 했는지 몰라. 케넌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프레밍 하이젠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프레밍 하이젠 목사님은요, 에일대를 졸업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이분이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부흥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케넌트 목사님이 완전히 꼬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침내 케넌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흥운동의 선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미국의 뉴저지에서부터 남부 버지니아 이르기까지 막 부흥의 물결이 파도치게 하고 여러분 부흥의 바람을 불게 했던 거예요. 이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케넌트 목사로부터 감동과 영향력을 받고 그리고 본격적인 1차 대각성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영국의 휘필드까지 와가지고 말이죠. 이분에게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이 조지 휘필드와 그리고 이 누구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누구한테? 바로 케넌트 목사한테. 근데 케넌트 목사는 누구한테? 프레링 하이젠 목사님.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족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무튼간에 영적인 족보, 축복의 족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축복성회의 그 주제들은 축복의 등재, 축복의 족보에 등재되며 아름다운 부흥의 족보를 이루고 축복의 족보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은 1735년부터 1755년까지 일어난 운동인데 교회마다 여러분 그냥 그 냉랭한 심령이 막 그냥 불이 지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요, 냉랭한 사람들은 졸음이 와가지고요, 아이고 설교 언제 끝나냐 이런 사람의 눈에 그냥 뭐요, 그냥 막 불이 그냥 붙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막 성령의 불결이 막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동부에 막 이런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또 때가 되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또 한동안 부흥운동도 침체기가 옵니다. 침체기가 이때는 이제 인본주의와 이성중심의 근대화 운동이 일어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보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 그리고 쾌락이 중심이 되는 문화를 이루고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또 얼마 후에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1790년부터 1840년대까지 한 50년 동안 막강. 근데 이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찰스 핀입니다. 이번에 위대한 학자가 아니요, 에일대를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요. 원래 이 사람은요, 이 교회 성장학자들은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이요, 부흥의 사람이요, 설교의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변호사였어요. 원래 신학하는 사람이 아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타났을 때요, 얼굴이 얼마나 광채하든지 여러분 그 친구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세상이 보지를 못했대요. 나도 언젠가 얼굴이 막 광채가 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어메메 목사님이다 좀 이런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에? 아이고 내가 막 하면 아이고 목사님 뭘 원하세요? 헌신할게요, 헌신할게요. 전도할게요, 전도할게요. 아이 좀 이럴 때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 비웃는 사람들은요 언젠가 이럴 때가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요. 아유 근데 그가 집회를 하는 것마다 놀라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회하기보다 당신은 뭐 천막 집회, 광장 집회, 야외 집회를 하는데. 그가 집회를 가는 곳마다 술집이 문을 닫습니다. 극장이 문을 닫아요. 마약 갱단 탈 것 없이요 칼을 가지고 와서 회개를 하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 교도소가 텅텅 빌 정도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에?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을 부흥의 바람, 은혜의 물결로 가득 차게 한 것입니다. 그 바람으로 인해서 미국의 동부뿐만 아니라 미국 중남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막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차 대각성 운동 때문에 세계 선교 운동의 초석이 이제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에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손자인 티모시 드와이트라는 사람이 에일대 총장이 되어서 에일대의 채플에서 설교를 하는데 학생들 3분의 2가 다 일어나서 통의하고 자복을 하는 거예요. 막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말이죠.
아니 조나단 에드워드의 손자인 티모시 드와이트 총장이 그런 2차 부흥운동의 불을 지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요, 영적 대각성 운동에도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1차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2차는 그의 손자 티모시 드와이트가. 물론 예수주의긴 하지만요. 아 참 이렇게 보면은 아 위대한 족보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부흥의 축복의 모든 거룩한 운동에 여러분들이 족보의 족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은 어디를 가도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일으키며 부흥운동을 하며 각성운동을 하는데 그런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보다도 더 인상 깊고 충격적인 부흥운동이 발원되는 곳이 있어요. 에일대는 유명한 대학이라고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대학이 있었거든요. 매사추세츠주 저 북서쪽에서 윌리엄스타운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윌리엄스 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이 막 시작하고 있는데 1806년 이 대학생의 학생들 5명이 풀밭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자, 성령 받자. 갑자기 비가 쏟아졌는데 학생들은요 비를 피해서 건초더미에 가서 여러분 기도를 계속한 것입니다. 근데 그 건초더미 여러분 재현을 해놓은 저 건초더미입니다만은 저 건초더미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뜨겁게 임했습니다. 가슴을 태웠습니다. 심장을 태웠습니다. 애간장을 녹였습니다. 여러분요 그 기도회를 건초더미 기도회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가슴에 부흥에 대한 열망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해외 선교위원회가 생겨서 마침내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자. 그래서 선교운동이 여러분 그때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요.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여러분 저 미국의 모든 미국의 이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1867년에 그 대학의 동문회가 3.5m의 기념비를 세워서 건초더미 아래에서 기도회가 열렸던 저 장소를 기념했어요. 그리고 저 성령 충만하고 잘생긴 사람이 누구냐. 기념비는 이런 길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추수할 밭은 온 세상이다. 추설 밭은 온 세상이다. 건초더미 아래에서 다섯 명의 대학생이 세계 선교와 부흥의 비전을 꿈꿨고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다섯 사람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이후에 찰스 피니가 나타났고 이어서 무디가 나타납니다. 무디가. 그래서 미국 부흥운동의 횃불을 크게 올리지요. 바로 그때 그들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이 세계 각국에 선교사를 받아서 떠나게 되는데 그 부흥운동이 그야말로 전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의 바람으로 확장이 됩니다. 특별히 무디에게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 푸른 눈을 가진 젊은 청년들의 눈에 저 작고 볼품없는 나라 일본과 중국에 딸랑 붙어있는 우리의 조선 땅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같은 푸른 눈의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러 오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 온갖 우상과 미신이 가득하고 질병과 가난으로 가득하 있던 우리 민족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참 우리 한국으로 출발할 때 무슨 노래를 부른 줄 아세요? 선교를 결단하고 그들은 배를 타고 오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 잘 아는 저 북방 어른삼과 또 태양 산호삼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찬빛을 반 우리 곧 오라 부른다. 저 북방 어름산과 또 대양산호선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야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잔빛을
펜젤러 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 주여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면 이러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의 고백으로 다시 불러보십시다. 여러분요, 초복번호로 삼가 도대양사로서 저당원 모든 노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야 면서 선교사들이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운동의 결과로 기생과 헐락의 도시 평양이 기생집이 문을 닫고 술집이 문을 닫는 거룩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 부흥의 불길은 여러분 전국으로 퍼지게 되지요. 이렇게 역사를 볼 때 교회가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 새해된 교회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전성기인가? 아니면 내리막으로 내려가고 있는가? 전성기로 올라가고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가?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에 의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잔치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잔치. 교회 전성기가 끝났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잔치는 언제 합니까? 이혼 후 그 잔치합니까? 아들 죽고 나서 여러분 잔치합니까? 대학교 떨어지고 나서 잔치해요? 잔치는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든지 장가가고 시집가든지 고시에 붙었든지 여러분 그럴 때 잔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학자가 잔치가 끝났다고 하면은 잔치가 끝난가요? 전성기가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보면 한국에 경사스러운 일은 없고 계속 얻어터지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잔치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잔치는요 전성기 때 하는 겁니다. 그건 역사의식이 없고 안목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역사인식을 역사지능이 높아야 되고 역사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몇 번 제가 강조합니다만은요. 우리가 역사의식을 갖고 역사공부를 하면은 세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첫째로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가지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 새해된 교회 정체성이 확실하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그냥 삐지만 안 나오고 또 위로받고 뭐 그런 교인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여러분 나는 이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존감을 현성시켜줘요. 이 교회의 흥망사 시리즈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가 이 자존감 적어도 자존감을 여러분 가져야 될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반만 교사를 삼고요. 자화상을 보므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형성이 돼야 돼요. 세 번째 나는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사명의식을 고취시켜줍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주일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아니요. 이제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도 이제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어떤 데 쓰임을 받을 것인가 나는 이래봬도 교회 생태계를 지키고 그리고 나는 교회를 세우는 처치 플랜터 하나님의 거룩한 이 왕국으로서의 교회지요 킹덤 교회를 세우는 킹덤 빌드가 되리라 이런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 흥망사 시리즈를 기획한 것도 한국교회가 교회사에 드러난 뼈아픈 폐망사를 알아야 우리가 다시 이 전체를 밟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된 교회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야지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나는 내가 볼 때는 시대적인 사명감도 없고 무책임하다는 소리로 나는 들려졌어요. 반대로 우리가 교회사에 있었던 찬란한 부흥사를 알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대안과 전략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과 역사적 안목으로 볼 때 지금 한국교회가 잔치하고 이벤트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필연적으로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잔치를 할 것인가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지금의 난관을 헤쳐가고 위기를 벗어나 다시 흥왕의 길 다시 전성기의 길로 가게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흥해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의 심장이 되어야 되고 축복이 발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 되어야 민족도 잘 되고 백성도 여러분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버릇처럼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하버드대학교 교수요, 그리고 경제 세계 경제학에 석학이며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아마르티아 센 교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국가가 번영하고 국력이 신장되는 그 배후에는 기독교의 영적 부흥이 있었대요. 이런 얘기를 내가 하면 지가 목사니까 그러지. 에? 중국의 북경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엔서 박사, 이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중국 내에서도 선교활동이 자유롭고 복음이 많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경제가 자생적으로 잘 되더라는 거요. 영국교회를 보십시오. 영국교회가 흥황하였을 때는 해가 지지 않는 찬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미국도 1차 2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여러분 세계 최강국 인류 국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듯 세계 어느 나라든지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하면 경제가 발전하고 국력이 신장된다는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살아있을 때 한국교회가 막 그냥 전성기 그럴 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근대화 산업화 선진화를 이루는 정신적 영적 동력이 되고 진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살아야 이민족도 살고 한국교회가 살아야 이민족도 흥황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심장이 뛰어야 이 한반도의 평화의 꽃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독일 통일이 어떻게 됐는데 여러분요, 독일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평화의 가교 역할을 했는데요. 최근에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부상이요 부다페스트 왕궁에서 진행된 국정연설에서 기가 막힌 황금 언어를 벌써 나와버렸네. 기독교는 유럽의 마지막 희망이다. 어떻게 오늘 아멘을 안 하시네? 기독교가 유럽의 마지막 희망이래요. 할렐루야. 기독교가 꼭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이렇게만 얘기야 여러분 아멘을 하겠습니까? 유럽의 희망이, 여러분 일국의 수상이 국정연설에서 공개적으로 기독교가 유럽의 희망이라는 말을 했다는 게 얼마나 고무적이고 대단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런 국정연설에서 유럽 각지에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문화의 쇠퇴를 우려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슬람의 유입과 확산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 적극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헝가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저도 비엔나 전투를 연구하기 위해서 부다페스트를 방문하여 제가 이 부다페스트의 역사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지 선교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헝가리가 철저하게, 이게 사실 뭐 조금 해석이 엇갈릴 수도 있는데, 반이민 정책을 펼쳐, 왜냐? 이슬람의 유입을 막기 위해 하는 거예요. 예. 사실 헝가리도 동로마 제국에 속했던 기독교 국가였는데 헝가리가 오스만 투르크의 폐망을 하고 지배를 받으면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공산화가 되고 나서 얼마나 짓밟혔습니까? 그런 역사를 알기 때문에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유럽의 마지막 희망은 기독교라고 국정연설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참 그들도 과거 역사를 보면 한동안 이슬람의 백기를 들고 오스만 투르크의 의와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환영하여 친이슬람 정책을 하다가 망했어요. 무지해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는 잔인한 학살과 이 국가의 폐망을 경험했거든요. 이런 뼈아픈 역사의 수치와 고난을 알게 빅토르 오반 헝가리 수상이 전 유럽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독교가 유럽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번성할 때 국력이 신장이 되고 또 국가가 번성하게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뭐 교회 자체가 대형교회 그런 말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여 이민족의 성장에 어떤 그 지름길이 되면서, 그리고 이 우주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교회가 반드시 흥하고 건강하여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이 땅의 평화를 이루고 국력이 신장되는데 이런데 귀한 정신적 영적 진원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지요.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뭐 예배당을 크게 짓고 뭐 자꾸 그냥 뭐 무슨 교회 자체 성장을 위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성장주의 물량주의의 노예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모두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부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우주적인 교회가 더 확장되고 부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며 빛의 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사자 되어 새로워둔 마음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워둔 마음 밝게 비춰 빛의 사자.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쩜 이렇게 빛의 사자처럼 생기셨습니까? 빛의 사자가 돼야지 주일날 교회 와서 끄뻑끄뻑 그냥 어둠의 사자처럼 이렇게 보이면 되겠습니까? 한 번 더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빛의 사자 중에 사자는 라이언을 말하는 게 아니요.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아이고 우리는 빛의 사자만 되냐 빛의 호랑이도 돼야지 그 말이 아니라 엠베세이더. 여러분 다시 한번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빛의 사자 중에 사자 중에 사자처럼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다 빛의 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남진 장로님 뭐 뒤에까지 하시는데 남진 장로님이요 막 그냥 다니시면서 부지런히 홍보대사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부지런히 홍보대사 하시고 저기 어디요 우리 송대관 집사님 어디 오셨나요? 아무튼 송대관 집사님도 부지런히 예 오늘 노란 사스 입은 말 없는 그사 노란 사스 입고 오셨네요. 예. 하여간 뭐를 해도 좀 튀어요. 에, 우리 남진 장로님 또 가죽 잠바를 입고 오셨고요. 에. 자, 근데 항상 다니시면서 빛의 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혹시라도 요즘 뭐 나이트에서는 안 부르시죠? 나이트에 가셔도 꼭 가셔서 빛의 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 제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교회가 흥황할 때와 망할 때의 특징이 있는데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흥하는 교회는 무엇을 붙잡았는가? 아, 그리고 망하는 교회는 어떤 특징과 요소가 있는가? 앞으로 자, 이 주제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자, 첫 번째 요소 어떤 특징과 요소가 있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시간이 다가버렸어요. 그래,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흥하는 교회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킹덤 빌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치 플랜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Mm-hmm.